아시아 선수 최초로 잉글랜드 프로 축구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오르며 커리어 하이를 찍은 손흥민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특히 손흥민의 연봉이 얼마나 오를지 이목이 집중된다. 프로 운동 선수의 가치를 평가하는 가장 날선 잣대가 연봉이기 때문이다. 연봉뿐만이 아니다. 이미 월드 클래스로 올라선 손흥민의 브랜드 가치를 고려하면 손흥민이 앞으로 창출해낼 경제적 가치는 엄청날 것이란 전망이다. 시즌 두 자릿수 득점, 올해의 골 수상, 그리고 득점왕까지. 2015년부터 7년간 잉글랜드에서 뛰며 아시아 선수로서는 처음으로 이뤄낸 손흥민의 빛나는 기록입니다. 매 시즌 발전을 거듭하며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공격수로 자리매김한 손흥민은 이번 시즌 리그 올해의 팀에도 선정됐습니다. 올해의 팀에 선정된 토트넘 선수는 손흥민이 유일합니다. 그동안 손흥민의 아버지 손흥정과 형 손흥류는 미디어를 통해 노출된 데 반해 어머니 기른자님에 대해서 만큼은 철저한 프라이버시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손흥민의 형 손흥민 씨 역시 축구와 인연이 깊은 인물이다. 독일 오브리그에서 선수로 활약하기도 했다. 손흥민 씨는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동생은 여우같이 맞기도 전에 아픈 척하고 아버지께서 때리려고 하면 먼저 눕기도 하면서 좀 덜 혼났다고 말하기도 했네요. 손흥민은 아버지에 대해서도 매번 같은 질문에 답하지만 아버지는 제 축구 선배이자 친구이자 스승이다. 완벽한 사람이라고 존경심을 드러냈는데요. 아버지 손흥정 씨는 오롯이 축구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주변에서 누군가가 도와줘야 하고 그 일을 내가 할 뿐이라며 아들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네요. 손흥민의 형, 아버지와 달리 어머니인 기른자 씨는 언론 노출이 적다. 손흥민의 어머니는 기른자 씨로 언론에 공개된 적은 없지만 손흥민의 과거 인터뷰에서 언급된 바 있다. 앞서 손흥민은 어머니 덕에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었다. 어머니의 음식이 최고다.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김치다. 맵지만 건강에 좋다고 전하기도 했네요. 해외로 진출한 선수들은 초반 식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는데 손흥민은 어렸을 때부터 양식에 길들여져서 그렇지 않았다네요. 어릴 적부터 양식에 길들여 해외 생활에 도움을 준 것도 어머니의 힘이라고 하는데요. 어머니 기른자 씨는 손흥민이 독일에서 축구 생활을 시작했을 때 함께 살았다고 하는데 레버쿠젠 선수 시절 어머니가 관람하러 오는 날이면 꼭 승리해 행운의 상징으로 불렸다고 하네요. 손흥민은 다수의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상형으로 아버지를 훌륭하게 내조한 어머니 같은 분과 예쁜 가정을 꾸리고 싶다. 한마디로 현모양처. 키는 별로 상관없고 청순하면서도 귀여운 타입, 몸매도 좋았으면 좋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손흥민 선수는 어머니를 닮은 것 같습니다. 2019에서 2020 시즌 토트넘에서의 손흥민 선수의 연봉은 728만 파운드, 원화로 약 110억 원 정도의 금액을 받습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전체 선수 중에서 손흥민 선수의 연봉 순위는 리버풀의 조던 핸더슨과 레스터 시티의 영웅 제이미 바디와 함께 공동 23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만약 이적 시장에 나올 경우 약 800억 원 몸값이 예상되는데 이것은 전 세계 축구 선수 이적료 순위에서도 23번째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프리미어리그 연봉 순위와 예상 이적료 모두 23위입니다. 현재 손흥민 선수의 재산은 300억 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2010년 10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약 2년 6개월을 함부르크에서 선수 생활을 했는데 함부르크 시절의 연봉은 정확히 잘 알려져 있진 않으나 대략적인 연봉은 약 15억으로만 알려져 있습니다. 독일 레버쿠젠에서 2013년 6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약 2년 2개월 동안 활약한 손흥민 선수는 연봉으로 300만 유로 원화로 약 42억을 연봉을 받습니다.
2015년 8월부터 현재까지 소속되어 있는 토트넘에서의 연봉은 활동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는 728만 파운드, 원화로 약 110억 원 정도입니다. 축구로만 벌어들인 금액은 아주 보수적으로만 계산해도 15x2년, 42억x2년, 115x5년을 합산하면 660억 원입니다. 승리 수당, 출전 수당과 같은 보수적인 수입을 모든 뺀 금액입니다. 하지만 역시 세금은 아무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연봉에 영국의 세금 45%를 적용하면 세금 후 받는 실수령 금액은 36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렇지만 손흥민 선수는 영국과 한국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세금을 낼 수 있는데 한국에 세금을 내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 이유는 손흥민 선수는 한국에서 사업자로 등록되기 때문에 여러 공제 항목을 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현재까지 한국에서만 출연한 광고는 2019년 기준 약 20편이 넘습니다. 언론에서 보도된 손흥민 선수 광고료는 6개월 6억 원 수준입니다. 벤츠나 공공기관의 홍보대사로 받는 금액이나 TV 출연료와 같은 내용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하게 20편 x6억 원이면 120억 원 이상의 광고 수입이 발생했습니다. 천문학적인 수입답게 손흥민 선수가 수집한 자동차 목록은 세간의 화제를 불러온 적도 있습니다. 영국의 대중지 더선에서 손흥민 선수가 타고 다니는 슈퍼카를 다루는 특집 기사를 내보낼 정도로 손흥민 선수는 자동차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페라리 458 이탈리아 쿠페 가격 4억 원, 아우디 R8 가격 약 5천만 원, 벤츠 GLE 쿠페 가격 1억 3천만 원, 벤틀리 컨티넨탈 GT 가격 3억 원, 마세라 테르반떼 가격 2억 원, 페라리사의 라페라리 가격 17억 원, 손흥민 집 한국 가격 25억 원, 소녀시대 써니, 방탄소년단의 제이홉과 정국, 걸스데이 유라, JYJ 김재중, 배우 김상중이 살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 서울 성수동의 랜드마크 아파트인 트리마제 아파트입니다. 영국 가격 100억 원, 단지 내에서는 수영장, 헬스장, 영화관, 사우나, 미용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빌라 단지는 런던에서는 조금 떨어져 있지만 프라이버시가 보장되고 고급 단지들이 많아 스포츠 선수나 셀럽들이 좋아하는 빌라 단지라고 합니다. 소속팀 토트넘을 우승으로 이끈 손흥민은 막대한 보너스를 받을 것으로 인다. 손흥민의 소속팀 토트넘 호스퍼는 손흥민의 활약으로 리그 4위로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 출전권을 따냈다. 영국 매체 디 애슬레틱과 토트넘 팬사이트 스포츠웨어 등에 따르면 토트넘이 4위로 시즌을 마치면 EPL로부터 1억 4,830만 파운드를 받을 전망이다. 이는 중계권료와 순위 상금을 포함한 금액이다. 4위와 5위의 상금 차이는 700만 파운드로 큰 차이가 나지 않지만 다음 시즌에 들어올 상금과 수익이 큰 차이가 벌어진다. 4위는 챔피언스 리그에, 5위는 유로파 리그에 참가하기 때문이다. 토트넘 선수단에는 350만 파운드가량이 돌아가게 된다. 이 중 사령탑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 200만에서 250만 파운드에 이르는 보너스를 받을 예정이다. 선수들은 출전 경기 수, 기여도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데 이번 시즌 득점왕을 차지하고 토트넘 올해의 선수에 선정된 손흥민은 최고 수준 보너스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계약서상 명시된 조건부 옵션들도 손흥민의 주머니를 채워줄 것으로 예상된다. 손흥민 선수 가치는 얼마? 이번 시즌에 절정의 기량을 보인 손흥민의 몸값도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손흥민이 2008년 독일 분데스리가 함부르크의 SV 유소년팀에 입단하며 유럽에 진출할 당시만 하더라도 손흥민의 연봉은 57만 2천 유로에 불과했다. 이후 2013년 분데스리가 레버쿠젠으로 팀을 옮기면서 이적료 1250만 유로, 연봉 300만 유로로 몸값을 올렸다.
2015년 토트넘으로 옮기면서는 이적료 3천만 유로 442만 파운드의 계약을 체결했다. 매년 눈에 띄는 활약을 해왔던 손흥민은 재계약을 할 때마다 몸값을 올렸다. 2018년 연봉 728만 파운드에서 지난해 주급 약 20만 파운드로 토트넘과 4년 계약을 체결했다. 연봉으로는 한화 150억 원 수준이다. 이미 4년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지만 이번 시즌 활약으로 손흥민은 또 한 번 몸값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독일의 축구 선수 이적 정보 전문 사이트 트랜스퍼마크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손흥민의 추정 시장 가치는 8천만 유로였다. 이는 EPL 전체 선수 중 8번째로 높다. 전 세계 단위로 봐도 14번째다. 한국 선수 중에는 단연 1등이다. 리그 후반기 보인 눈부신 활약과 득점왕 타이틀까지 참작하면 시장 가치는 더더욱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